준기 씨. 준기 씨 잠시만요. 이야기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입니다. 되게 뭔가 젊은 감각에 패션도 너무 자켓도 잘 어울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저희부터 벤처 하자고. 그래서 좀 흉내를 조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준기 씨를 되게 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장관님은 그러면 준기 씨라고 불러도 무방한가요? 괜찮나요? 그럼 저의 영광이죠. 네. 아, 정말? 네. 그러면 제가 준기 씨라고 할 테니까 네. 저를 혜규 씨라고 부르실 수 있을까요? 소통을 또 중요시 하시는 만큼 제가 댓글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수위가 높은 댓글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 댓글, 그런 비판을 해주셔야 네.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제로페이에 관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와 비교해서 장점이 없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럼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로페이 쓰면은 네. 소득공제 40% 해드리거든요. 40%? 네, 40%면 그러니까 이제, 괴롭네요. 예, 그 신용카드나 이런 것보다 이제 훨씬 높게 소득공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로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이놈페이나 뭐 이런 걸로 써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주위의 벤처 회사들은 어렵다고 난리인디. 난리인디 사투리죠. 엉터리 벤처 투자는 그만하고 제대로 벤처사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은 지금 자금이 없어서 운영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정부 들어서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당한 성과도 나고 있고요. 우리 매출 1000억. 그런 기업들이 2017년도에 69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1조 하는 기업들도 원래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7개가 늘어서 11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그저 기존 세대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뿐이죠. 우땡 등 카풀 시스템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만 봐도 그렇죠. 에어비땡과 숙박업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네. 새롭게 이제 대체하는 사업만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일자리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이 조금 더 커졌을 때 네. 그리고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한 2,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창업 기업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장 개념을 알고 말하는 건가? 생산부터 관리, 재고까지 자동화하고 관리자는 단순 관리함으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건데 인원을 감축시켜 실업자를 더 양산하겠다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걸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스마트 공장을 장착한 공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2.2명 정도 네. 고용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그 기계를 관리하는 건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게 3D 업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전에는 그런 이제 샘물을 옮기는 이런 일에서 지금은 네. 그게 아니고 불량률 낮추도록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인력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보니까 네. 스마트 공장을 이제 그 추진하는 공장들은 그런 인력도 재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약간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는데 너무 또 흔쾌히 잘 대답을 해주셔서 민심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번외 질문인데 제가 혹시 창업을 하게 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방송만.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아, 예, 창업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느 쪽으로 한번 팁을. 아니,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네. 장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장관님 끼고 창업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장관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네. 장관님께서는, 앞에 보실 때만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장관님을 터치하기 전까지 대답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창업 지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원받기 까다롭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시작. 네, 그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지원이 복잡해졌는데요. 저희가 간편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1357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겼다. 장관님 이겼다. 장관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나눈다는 자발적 상생혁신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말이 좋지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울 때 우리 중소기업들의 굉장히 빠르시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하실 일이에요, 장관님.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장관님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제 팔목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 역시 뭘 하든지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오늘 민심 인터뷰부터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까지 했는데 너무 계속 호응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정보를 네. 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저는 동네방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관님하고 한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던 사이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